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하셨습니까? 김종덕 장관 불러서 대면 보고 하셨습니까? 구속된 김기춘, 어제도 특검 사무실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대면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가 최소한 인지는 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헌법에 대한 중대 위반이니 당연히 탄핵감이겠지요. 이르면 2월 중순 결론 날 것 같다고 하는군요. 2월 중순, 혹시 2월 18일일까요? 청년희망펀드, 박근혜가 추진한 모금이지요. 황교안은 기업들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고요. 그런데 SK회장 최태원은 돈을 빌려서 청년희망펀드에 60억을 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라 밖에서 10년 살다 온 반기문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지요. 보니까 전체 회의도 안 열고 판단한 거라고 합니다. 당장 헌법 학계로부터 반기문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 설 전에 10여 명이 탈당할 모양입니다. 동생들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 반기문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는 바 없다. 이 말이 맞는다면 친인척 비리 통제 못하시겠군요. 팩트체크를 해보니 반기문 비리 연루를 확인할 길은 아직 없지만 동생들이 형의 명성을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 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씨발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엔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2014년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통령 현안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4년 말이라고 진술한 것인데 당시 김종덕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통령 현안 보고를 주기적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 배경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김종덕 장관에게 좌파 예술인 지원 차단을 제대로 챙기라고 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며 역정을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돈을 빌려서 60억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관심 사안인데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거액을 기부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3년간 수감 생활을 해서 현금이 없었다며 돈을 빌린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또 다른 박근혜의 관심 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SK그룹이 111억 원을 기부한 것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뇌물죄를 피하시려고? 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금융당국이 2013년과 2015년에 5조 원대 대우조선 해양 회계 분식은 물론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 오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회계 부실이 2013년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 해양 관련 회사들에게 감리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감리 질문서는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감리 질문서 이후에는 회계 감리를 통해서 법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갔네요? 어떻게 넘어가게 된 것인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7월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당초에 준비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는 말씀 자료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찌된 일일까? 애드립이 안 되는 박근혜가 왜 갑자기 체육계 비리 척결을 끼워 넣었을까? 때는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준우승을 한 때입니다. 최순실이 펄펄 뛰었겠죠? 우리 딸 금메달 따야 하는데. 네. 이 시기에 박근혜가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입김으로 박근혜가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인 태블릿 PC를 자진해서 내놓더니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장시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 등에게 친절한 태도로 스스럼 없이 대하고 있는데 자신을 호송하는 여성 교도관에게는 팔짱을 끼고 언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시호는 특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2월 중순 무렵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이달 말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결정에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다면 결정문에
재판관 9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는 완전체 선고가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론이 파면으로 나온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오겠죠. 4월 중순쯤 치러집니다. 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최강욱 변호사가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나와서 했던 말 그대로 적중하는 셈이 되겠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광고 후 김보영 아나운서가 조간 브리핑 이어드립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소아비스랩.com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소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위원회 전체 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했는데요. 또한 이명행 중앙선관위 대변인도 유권 해석은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이나 유권 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은 모두 법률가가 아니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헌법학계 중진 교수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5년간 국내 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선호 전 의원은 1997년 선거법에 5년 거주 조항이 신설될 때 야당 간사로 참여했던 인물인데요. 유선호 전 의원은 이 조항이 선거일부터 역산해서 최소 5년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가들 역시 중앙선관위에는 최고 해석권이나 최종 해석권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가운데 일부가 설 연휴 전 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지만 컨벤션 효과가 없자 탈당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한 충청권 의원은 충청권과 수도권 의원 10여 명 정도가 탈당을 논의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동참하는 의원 수가 20명을 넘게 되면 신당 창당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동생 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의 국제범죄 의혹으로 대선 행보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반기상 씨 부자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반기상 씨를 체포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사법 공조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경남 기업의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1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계를 맡은 반기상 씨 부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는데요. 이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검찰은 반기상 씨 부자가 경남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 46명에게 일본 측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 측 위로금이 본인 동의가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할머니들에게까지 무리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도 1억 원이 지급됐지만 이는 지인이 재단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끄덕끄덕하도록 가르쳤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김복득 할머니는 치매 증세를 앓고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조카 부부가 돈을 받았다고 통영 거제 시민 모임이 폭로했습니다. 김복득 할머니는 재단에 돈을 돌려주겠다며 울면서 말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항공편으로 수입된 미국산 계란 270만여 개가 서울과 수도권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란의 유통기한이 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 계란의 유통기한은 수입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가공란을 수입하는 업체의 유통기한은 무려 60일이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란의 유통기한을 30일 안팎으로 법제화해 위생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일보 보도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요. 70 내지 80%만 행사하면 그거는 비공정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120% 쓰는 사람이라고. 그건 남용이죠. 그걸로 사사로이 쓰든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엔조이하면서 그 권력을 120% 쓰느냐 그건 제한 자체야. 권력 남용?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어떤 분의 2005년 말씀. 국민은 또 편가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민을 편가른다는 건 사실 국민을 왕따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가르기 문화는 안 된다는 어떤 분의 2012년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 음성 변조를 풀어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요. 70 내지 80%만 행사하면 그거는 성공적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120%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남용이죠. 그걸로 사사로이 쓰든가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엔조이 하면서 그 권력을 120% 쓰느냐, 그건 재앙이 닥쳐요. 블랙리스트를 설계한 의혹으로 직권 남용 논란에 휘말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은 또 편가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민을 편가른다는 건 사실 국민을 왕따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으로 국가 공동체를 편가르고 정권 비판적인 국민을 왕따시켰다. 이 논란에 휘말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둘이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뒤 얼마 안 돼서 국회에서 했던 말. 문화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의 소관인데
민정수석 그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술인의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고 제가 그런 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그런 보도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과 입장에 의해서 양분되거나 이렇게 분열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표리부동한 것일까 아니면 블랙리스트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일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턱 밑까지 도달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그의 역작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아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들어야 제격이라는 것을요. 서울, 인천, 경기 FM 95.1MHz TBS 라디오로 매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세요. 아침 7시 95.1 라디오로 들으시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으실 수 있답니다. 과도한 데이터 걱정 염려되시죠? 또 장시간 청취대에 발생할 전자파 피해. 그렇다면 더더욱 아침 7시 95.1로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등 추위는 이번 주 절정에 이를 전망인데요.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라도와 제주도 등에서 1에서 5cm입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오후에 1, 2부가 체계로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